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기마대 국가 보겠습니다. 자, 기마초 찾기 열고요. 빠르게 공격하는 법, 초반에. 잘 봐주세요. 일단 만화 가서 일단 면포까지 한번 둬보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제가 두는 거 보고 따라두시면은, 똑같이, 수순대로 똑같이 따라두시면은 됩니다. 초반에. 그러면 공략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위 나가서 이 병을 먼저 한번 걸어보는 거고요. 합병을 할지 올릴지 물어봅니다. 아, 이분 잘 두신다, 그죠? 100%네요. 알 수가 없네요. 100%면. 기마까지 나가보겠습니다. 정형포진이고 이분은 잘 두십니다. 아, 공을 빠르게 트시고. 빠른 삐뚤공인데 공렬에서 2성 합차 공략할게요. 이게 가장 좋은 공략법입니다. 달라. 어떻게 웅사나 보고. 대찰하시네요. 머겁고. 초반 수송달 하시면 아무래도 많이 도움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올려보죠. 올려보고, 다음에 귀상 나가서 얘기를 노려보겠습니다. 올리고 드시네. 귀상까지 나가보고요. 나중에 이제 포를 넘겨서 대차를 무리할 수 있게끔 아마 노리지 않으실까 싶고요. 4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양포 분할을 좀 해야 되거든요. 4 넣어보고,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 병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 병을 걸고, 양포 분할을 일단 시도할게요. 포가 이 자리에 오는 게참 좋죠. 포가 이 자리에 오는 게참 좋고요. 졸병대 붙이시겠다는 거고, 냅두고 포가 빠르게 여기 붙일게요. 여기를 먹는 게 아닙니다. 여기 먹으면 안 되고, 포가 빠르게 양포 분할해서 여기 오는 게참 좋습니다. 공성라인 공략하는 게 좋죠. 먹고요. 먹으면 이쪽이 얇아지니까, 포가 나중에 배치했을 때 여기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지금. 졸병대 붙일 때가 아닌데. 난리 납니다. 이러면. 포가 나중에 이 자리 빨리 오겠다고 지금 배치한 건데. 밀고 오시고 봅시다. 예, 잘 두시네요. 일단 차를 먼저 걸죠. 차를 먼저 걸어주고 이 말을 죽이면서 가도 됩니다. 장군을 친다. 잠깐만 볼게요. 먹고 장군 차를 건다. 차부터 걸어보죠. 차부터 먼저 걸어봅시다. 마주이고 이렇게 앞으로 놔도 될것 같습니다. 말을 죽일게요. 형태 보고 갑시다. 형태 보고 가죠. 상 빠지면 마 죽었네요. 차로 막는다는 얘기인가? 상이 빠져서 말을 걸어볼게요. 상 때문에 안 됩니다. 상길이죠, 상길. 항상 상길을 잘 보셔야 되고요. 죽이시겠다 이거고. 먹으면 먹고 나중에 궁이 돌겠다는 얘기거든요. 먹어주면 안될것 하고. 네, 밀고 가는 수도 있고요. 당겨보는 수로 한번 더 보죠. 마가 나가는 수도 있고. 마부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차가 이렇게 들어서는 수도 있기 때문에 마가 먼저 나가볼게요. 궁이 돌겠다. 이런 의도네요. 먹고 난 뒤에 마 뜨는 수도 있고요. 먹어봅시다. 아가 뜨면은 상으로 막나지 인가? 조로 당겨볼게요. 다음에 차간까 들어서서 공략해봅시다. 점수는 지고 있지만 상대 형태가 안 좋아가지고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 달라. 장군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장군 어떻게 방비하시나 한번 봅시다. 상이 나오는지. 아, 상이 나오네요. 지금 여기 갈수 있죠. 이 자리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외통이거든요. 먹어버렸네요. 먹고 합시다. 먹어도 안 좋죠. 포로 지금 여기 또 때릴 수 있거든요. 포가 여기 때리면서 포가 살을 때리면서 또 외통을 노리고 먹고 합시다. 여기 장군에 차 먹는 수도 있었네요. 여기 이렇게 장군 치면서 차 먹는 수도 있었네요. 외통이죠. 잘 놓습니다. 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먹고 외통이죠. 지금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지금 궁이 돌았을 때 이 보장군 있죠, 보장군. 보장군. 차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못 받고요. 이렇게 받으면 그냥 외통이고. 이렇게 틀어야 되거든요. 이런 수도 있었고요. 지금은 여기를 먼저 한번 때려봤네요. 여기 외통이란 말이거든요. 포가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뭐 좋게 끌어갈 수 있습니다. 점수가 역전이 되는 상태고요. 상대 형태가 지금 아직 나빠가지고 뭐 포를 배치를 하고 뒤로 넘어와서, 여기서는 그래도 뭐 참하는 수가 가장 좋았던 것 같네요. 깔끔하게 이기려면 이거 먹는 수보다 여기 이 장군이 가장 나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장군 치면서 보장부로 차를 먹어버리는 게 가장 낫네요. 잘 넣습니다. 다음 덱 꼽아볼게요. 일단 진마초 찾기 열고 진행해 볼게요. 워낙 마대국이니까 마까지 나와서 면포까지 일단 놓겠습니다. 보통 정형포 많이 차리죠. 기위상까지 나가고 양찾기로 확보하도록 할게요. 양찾기로 확보하고요. 이 상이 나왔는데 상이 나온 행만은 원앙 후수 원앙에서 좀 안 좋습니다. 고통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3병은 단단하기 때문에 항상 이쪽 독병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합병을 모아도록 이 차가 나가서 이쪽을 공략하면 이렇게 합병해 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차가 나가서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합병을 모아게. 다음에는 여기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걸렸죠? 이렇게 가면은 대차를 하시겠다는 건데, 대차에서 합병하겠다는 거죠. 먹고 상나가면 양득까지 맞으니까 이러면 망하죠. 먹어버리고 먹겠죠. 상나가면 이게 또 걸리니까 양득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 양득 맞고 나면 이쪽이 다 무너집니다. 차가 여기 있기 때문에. 상이 병으로 나가면 여기 걸렸죠. 또 양득 맞을 수밖에 없고요. 쓸면 또 이게 때리니까. 먹었으니까 먹고. 상도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병으로 쓸고. 어차피 계속 걸리니까. 쓸지도 못합니다. 장군이 막아줬기 때문에. 다시 썰어주죠, 뭐. 응수 한번 해주고 갑시다. 이 피하면은 장군이 마죽습니다, 마. 이쪽 다 죽었죠. 또 먹으면 되고. 급하니까 뭐 다 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양득은 계속 걸려있습니다, 계속. 뭐, 여길 치나, 여길 치나. 이 양득은 계속 걸려있습니다. 먹고 합시다. 먹으면 되고. 먹으면 이제 귀마로 들어오시겠다. 요런 의도 같네요. 일단 오빠 장고 부르고 궁을 내리면 또 맞아보러 갑니다. 이런 자리 가니까 살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음엔 중앙 조를 모아가지고 마가 한 번 두 번 뛰면은 면포랑 사걸리는 수가 있네요. 가자. 한 번 더 뛰면 면포랑 사걸리네요. 이 자리 면포 죽었죠. 먹고 장군에 면포까지 먹어버린 수가 되겠네요. 급분들도 이제 급에서 초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먹고 장구치고 마가 포까지 때리는 수를 두죠. 먹어버리고 장군이니까 응수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를 먹어도 됩니다. 먹고 마장치면서 차 먹는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단순히 먹어도 되고요. 둘 게 많죠. 면포 먹어버리죠. 그냥 면포까지 먹어버리고 이 살을 받을 겁니다. 살을. 살을 받으면 장군이 차 죽거든요. 네. 일단 오빠 장군 부르고 궁을 돌리든지 뭐 응수를 할 때 차가 포까지 때리면서 마가 차를 먹어버린 수. 그렇게 이제 대구 이것이 종료되겠죠. 또 오빠 장군 먹을 수밖에 없고요. 마가 또 차까지 먹으면서 갈타 틀어버리겠습니다. 네, 잘 넣습니다. 원앙이 이렇게 중앙에 초반에 상이 나오셨는데 이런 행만은 안 좋습니다. 상이 나오지 말고 이 마가 나와서 응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병을 올리면서 이 마가 지켜주면서 그런 식으로 좀 둬야 됩니다. 이 상라운수는 후수 원앙에서 상라운수는 초에서는 둘 수 있습니다. 초에서는 한 수 빠르게 두기 때문에 초에서는 상라운수를 둘 수 있는데, 아 상이라운수를 후수에서 두면은 망한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